오늘 보자. 테니스 치러 가려고 테니스 보겠구나. 아, 짜증나. 치마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아니, 서브 공. 서브 공 연놔야 돼요, 이렇게. 공을 여기다 다 놔야, 이렇게. 응? 공을 여기다 놔야.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이렇게. 언니, 네. 그 밑에서 CG 좀 해줘요. 밑에서 탁 잡으면 위로 탁 던져주고, 톡 뚫는 쪽 해주세요. 안 보이겠죠? 아니, 방송 마치고 가는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 내가 여기서 이 친구랑 6시까지 작업을 해야 돼요. 얘네들 거 먼저 다 끝내버리려고. 그래서 어제 얘들 거 끝내려고 그랬는데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랑이 거 해주고 한빛이 거 해준다고 얘들 거 못했거든. 그래서 얘들 거 다 끝내주고 노래를 줘야 돼요. 그래야 연습을 하거든요, 해가지고요. 저기요, 다이어트 하실 거예요? 네, 요즘 하루 한 끼 먹어요. 저 오늘 이게 처음 먹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은 수술할 예정이에요, 예정은? 일단, 근데 언니 나 못 갔잖아, 언니 거기서 팬티 먹고. 근데 알아 딱 한 곡 나오기 며칠 전에 140kg가 수술을 했대. 그래서? 그래갖고 다시 얘기해보고 일단 감량은 하는데 내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 했대. 그 사람 수술을 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 사람도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살은 빼야 된다고 했다더라. 일단 요즘 1일 1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밑에 수술 기법에 따라 이제 냄새가 틀려요. 냄새요? 네. 이제 밑에를 이제 진짜 잘 씻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장으로 하면은 또 다른 또 냄새예요. 그래서 잘 씻어야 되고 그러는데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얼굴만 대충 씻고 손발만 씻고 눕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막 좋아서 막 나도 막 또리하고 막 날려서 와요. 그러면은 또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발 여기를 잡고 막 해요. 그러다가 제가 냄새를 맡았나 봐. 도망가. 걔들은 또 냄새 닮았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샌다들도 뷰지 냄새 심한 사람들은 진짜 심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옆에 갔을 때 그런 냄새 1도 안 나오는데. 곰팡이는 무슨 곰팡이야, 미친년들아. 니 눈에 곰팡이 폈대잖아요. 오늘 너무 내 얼굴이 곰팡이라서 피터씨였어. 미안해. 남자도 잘 모르네. 나는 남자도 있어봤고 여자도 지금 여자로서 살아보잖아. 그럼 남자도 안 씻으면 불알의 냄새 얼마 많이 나는데. 불알의 냄새 나요. 붕알도 나고 거기나 대가리? 맞아. 붕알 그 있어. 쉰내 있어. 붕알이 제일 먼저 안 되잖아, 여름이 오는 건. 거기 쭉 하고 이제 시큼시큼한 냄새 나면 여름이 오고 있는 거야. 우리 또리는 부모 불알이 없는데도 불알을 계속 할까요? 뭔가 없어서 없지가 뭔가 환상통. 왜 없지? 이런 느낌인가 봐. 환상통. 내가 그 느낌 잘 알지. 없지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나 너무 궁금한데 불알을 보면 뺐거든요? 근데 한 번씩 자고 나면 걔가 양쪽에 불알이 탁 서 있어요, 고추에. 그럼 뭐예요? 강아지 고추에? 붕알이 서 있어요. 붕알이 이렇게 땅 있어요, 이렇게. 불알 뺐는데 분명히. 근데 아토미도 있어, 언니. 붕알 뺐는데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 모양만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아니 흥분해가지고 지가 자고 일났으니까. 고추 나와요. 빨간 고추 나와요. 혹시? 고추 핵 같은 거래요. 아, 고추 핵이에요? 나 근데 우리 슈슈 시키려니까 무서워요, 벌써. 여자애들은 개복해야 된다면서. 그래도 며칠 입원해야 되고 하잖아. 너무. 또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 맞죠, 그거? 시켜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아지를 여자를 안 키워봐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완농 키우시는 분 중에, 암컷 키우시는 분 중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말 좀 해줘요. 얘가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시키는 게 좋다. 안 시켜주면 몸이 더 안 좋아. 그래요? 안 시키 새끼를 놓고 또 놓는 건 별로예요. 내가 다 어떻게 키워 걔를?
무조건 해야 된다네. 새끼 나와도 유소년 오고 그래서 첫 생리 전에 중성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첫 생리를 언제 해요? 6개월, 7개월.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이면 거의 접종 끝났을 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0월 28일 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월달에 시켜줘야 되겠네. 그죠? 4월달에 시켜주는 게 낫겠다. 건희님께서 여자계랑 남자계랑 어떻게 구분해요? 야, 그것도 모르면 씨팔로만 진짜. 내가 한마디로 딱 정해줄게. 남자계는 배에 보면 이렇게 딱 달려있어. 남자계는 배에 보면 이렇게 딱 달려있거든. 근데 여자계는 배에 없어. 이거 보면 딱 뭐가 달려있어. 잘 들어 건희야. 배에 이모가 이렇게 딱 달려있으면 남자. 배에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우면 탁 달려있어. 그럼 여자. 알겠지? 꽁알이 하나 달려있지. 맞아 맞아. 아무것도. 고양이는 똑같이 생겼어요. 꽁알로. 그래 하여튼 고추가 없더라. 어딘지 모르겠어. 고양이랑 못 찾는데요. 잘. 꽁알은 있어. 뒤에서 보면 그 꽁알 모양이 있거든. 나 그게 똥구멍인 줄 알았어 처음에. 또리는 중성화는 찾나 없겠어요. 걔는 이 꽉꽉해서 쓰고도 뛰다니던데요. 내 다리에 탁탁 부딪히고 막 아 따참. 그래서 나중에는 지가 꽃가곤으로 막 미쳐가 전진할 때 무서워요. 탁 칠까봐. 그러니까. 안 아팠나 보네. 근데 안 아프긴 해. 내가 등인이잖아. 안 아파. 1도 안 아파. 언니. 네. 언니는 눈썹 필름 맞으면 안 되겠어요. 쇼 때문에요. 아 근데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건 위에 맞아. 공주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파운데이션. 저는 진짜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앞으로 꾸준히 울세라랑 써마지만 주기적으로 하고 피부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씩 써마지만 날리고 1년에 한 번씩 울세라만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미주란 힐러나 도로시 요런 거만 좀 맞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스킨 보톡스 한 번씩 맞고 그 다음에 한 2년에 한 번씩 눈가나 입가 보톡스 한 번씩 맞고 전 진짜 많이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끝나고 타왔으니까 좀 레이저 토닝 같은 거 한 번씩 하고 저는 따로 막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틈이 없는데? 씨 틈이 없네. 네? 한 달에 한 번 뭐 해야 돼? 두 달에 한 번 뭐 하는 거? 6개월에 한 번 뭐 하는 거? 1년에 한 번 뭐 하는 거? 쉴 틈이 없구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저기요. 네. 내가 올해 나이가 여러분 제가 76년생이에요 이제 윷나이로 47이에요 아. 윷나이로 47인데 내 나이 때 친구들 있죠? 뭐 여러분들도 아는 신디 있잖아. 걔도 내 동갑 친구잖아.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어요. 우리 동갑 친구들이 진짜 자글자글해요. 신디도 가까이서 보면은 할매 자글자글해 막 다 처지고 막 신디 언니. 어머 신기 언니 본지 너무 오래됐다. 저걸 다 외우는 걸로 봐서는 치매 걱정 없다. 아니 그리고 나는 집에서 또 자가적으로 녹차팩을 해요. 녹차팩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이만큼 뜨거운 물 뽑아서 이렇게 우려갖고 통에다 넣어서 화장솜 넣어서 물 뽑아갖고 냉장고에 차갑게 해서 화장 싹 지우잖아요. 그리고 녹차팩 탁탁탁탁 올리고 텔레비전 보다가 탁 떼내고 그리고 이제 기초 바르고 자잖아요. 그러면 녹차팩이 황산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황산화가 늙지 않는 그거잖아. 그리고 또 미백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간단하고 난 녹차는 붓기 뺄 때 쓰는 줄 알았어. 맞아 붓기 뺄 때도 써요. 천연 토너팩이에요. 맞아요. 녹차팩 여러분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나 예전에 여드름 많이 날 때 그거 했었어. 식염수팩. 식염수팩 많이 했어.